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지난번 마스토론 때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깨고서 이럴 거면 사퇴하라 라는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은희 후보의 SNS, 오세훈 후보는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처음부터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하라. 저는 지금껏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 밝힌다. 갑자기 조은희 후보가 1차 토론 때는 화기애애했는데,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저간의 사정을 좀 취재하셨는데, 두 사람 사이가 뭐 웃고 좋다 하다가 이럴 거면 사퇴하라. 그리고 단일화 얘기도 나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그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뭐 확인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조은희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나오는 게 이제 아마 오세훈 후보 쪽에서 흘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언급도 지금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뭐 여론조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네명 후보 중한 명이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두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누구도 이제 완벽하게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누군가는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더 표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뭐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뭐 부산 경선에서는 몇 후보들이 단일화 그렇죠. 과정에 있는 중에도 이현주, 박민식 있고요. 후보가 서로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와 같이 겨뤄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마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조은희 후보 입장에서 사실 본인의 지지가 굉장히 푹 빠지겠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일 때 2011년도에 조은희 후보가 부시장을 했었죠. 그 정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거라 보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경선을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은희 후보는 언급했듯이 그 소문, 쉽게 말해서 조은희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단일화로 드랍한다라는 소문의 근원지를 오 시장 쪽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경원 후보도 있는데 조은희 구청장은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글쎄,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굉장히 가깝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단일화라는 건 서로 이제 성향이 비슷하거나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단일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글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경원 후보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통 1위 후보를 두고 이제 2, 3위 후보, 그렇게 밑에 후보들이 단일화하는 건데, 이제 그런 지금 지형이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결국은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건 조은희 후보 측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도부에서 볼 때는 요 마찰이랄까요? 단일화 소문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조은희 후보의 주장대로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아니라고 보세요? 공관위에서는 사실 지금 룰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뭐 반발과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공관위에서는 전혀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언급된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통 저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임박할수록 후보자가 이제 모아지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위에 있는 두 후보에게 사실은 나는 3등과 4등을 지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아, 이거 내가 해봐야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표가 되니까 1, 2등한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위에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이 있다고 보고, 아마 아까 이제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어떤 그런 소문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감지한 게 있어서 이제 조은희 후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후보자들도 자기 경쟁력이나 다음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팩트도 있지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화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